남아있는 6경기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에서 가장 승리가 절실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2024 K3 리그 24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대구FC의 맞대결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류채웅입니다. 오늘 중계 장성준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교통공사와 대구FC B팀 현재까지의 순위를 기준으로 봤어 최근에 어떤 아쉬웠던 흐름을 끊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경기가 대구FC B팀의 리그에서의 마지막 승리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승리를 꿈꾸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신홍기 감독의 선택입니다. 현윤수 골키퍼 박현준, 한경수, 권진영, 이선걸, 박재영, 이재승, 권기찬, 강영웅, 황은석, 김민준 선수가 나섭니다. 네, 부산은 오늘 경기 한경수 선수가 경고누적 결장에서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팀의 주포인 조건규 선수가 경고누적으로 결장하게 됐습니다. 네, 한 명이 돌아왔지만 또 한 명이 빠지게 되는 약간은 아쉬운 상황이 오게 됐지만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또 최근 무패 기록을 달려주면서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번 홈에서도 거두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대구FC 이주영 코치가 이끌고 있습니다. 박상현 골키퍼, 이원우, 정원택, 박재현, 박진영, 박세진, 김정현, 안창민, 전용준, 김영준, 박용희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대구는 지난 경기와 세 자리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1군 경기에 주로 출장을 하고 있는 박진영 그리고 박세진 선수가 또 오랜만에 B팀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네, 대구FC B팀 역시나 이번 경기 부산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면 승점 차가 5점 차이로 좁혀지게 되겠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주심의 휘슬 소리는 우선 울렸고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편에 홈팀 부산교통공사, 화면 오른편에 원정팀 대구FC B가 위치합니다. 네, 자, 대구FC는 3백으로 경기를 나서고 있고요. 중앙에는 역시나 박세진 선수가 또 중앙에서 어떤 진두지휘를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박세진 선수가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김정현 붙여줍니다. 헤러. 네. 마지막 터치는 수비수였습니다. 대구의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좋은 이 코너킥 그리고 이제 세트피스 찬스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금도 예. 굉장히 위협적인 킥이 올라갔었죠. 네. 자, 그리고 뒤에서 한경수 선수가 원터치로 풀어나가봤고요. 자, 뒤쪽에서 패스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슛! 날카로운 또 슈팅! 자, 지금 준비한 패턴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었고요. 또 역시나 박재영 오른쪽 전환 잡아놓고 정원택 일단은 뒤로 줍니다. 다시 한번 정원택 쪽으로 찔러주었습니다. 이선걸의 수비 크로스 올라갑니다. 슛! 자, 흘렀거든요. 왼쪽 살아있습니다. 자, 접어놓고 때립니다. 골! 박용희의 선제골! 대구가 앞서갑니다. 자, 이 기분 좋았던 흐름을 결국 득점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는 박용희 선수고요. 지금 각이 없는 상태에서 침착하게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네. 자, 대구 FCB가 계속해서 몰아붙였던 전반전 5분까지의 흐름 결국은 마무리를 해냈습니다. 자, 지난 춘천과의 경기에서도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가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던 대구인데 예. 오늘 정도 역시나 이 경기 초반에 좋았던 흐름을 득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여기서의 어려웠던 킥이 오히려 왼쪽 측면으로 흐르면서 더 좋게 갔고요. 잡아놓고 반대편 포스트를 노렸습니다. 네. 자, 지금 이 경합 상황에서 이 클리어가 제대로 되지 못했었고요. 예. 자,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이 정석적인 슈팅이죠. 각이 없어질 때는 골키퍼의 이 머리 위쪽 상단을 보고 강하게 때는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박용희 선수의 선제골이 나오면서 대구FC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박용희 선수도 올 시즌 K리그1에서는 이 득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방에서의 강한 충돌 경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패스 찔러줍니다. 자, 바라놓고 해볼 골! 동점골 부산입니다. 자, 확실하게 간결한 패스를 통해서 상대 센터백 뒷공간을 늘렸었던 역습이 통했고요. 이번에도 김민준 선수가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줍니다. 한 번의 기회를 제대로 살려냈던 부산교통공사 김민준이었습니다. 자, 전반 13분 동안 꽤나 답답할 수도 있는 흐름이었는데 결국은 한 방이 있었던 부산교통공사였네요. 네, 결국에는 본인들이 최근에 잘해왔던 이 중앙 쪽에서 만드는 플레이가 잘 이루어졌었던 부산이고요. 그래도 이른 시간에 동점골로 따라잡았던 것은 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슛 기회가 없었던 부산교통공사였는데요. 결국은 또 여기서 한 건을 만들어내줬습니다.
자, 결국에는 최전방에서 버텨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스위칭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했었던 부산인데요. 예. 결국에는 그걸 만들어내면서 득점까지 성공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네. 예, 박재용 선수였군요. 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재용 선수의 침투 이후에 왼발 슛까지 기가 막힌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김민준 선수가 오히려 내려오게 되면서 박재용 선수가 전진했었던 그런 스위칭이 결국엔 득점에 성공할 수 오른쪽 측면 몰고 나갑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수비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받아놓고 내려서 박찬 등집니다. 왼발 슛! 굴절되면서 현영수 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네. 자, 지금도 김효가 또 빠르게 합류를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거의 왼발 박상용의 펀칭이 있었고요. 세컨볼 때립니다. 이재승의 쉽지 않은 슛이었는데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논스톱 슈팅 한 차례 가져가 봤고요. 예. 키퍼 펀칭으로 멀리 이어졌던 공. 오우, 이거 들어갔으면 이번 라운드의 골은 무조건이었겠네요. 네.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3-4-1-2 형태의 포메이션이 공격적으로는 실패를 거뒀습니다만 찔러졌습니다. 뒷공간 나왔습니다. 김영준 잡아놓고 크로스 반대편. 네. 박현준이 가슴으로 쳐냈습니다. 자, 선제골 장면에서는 박현준 선수의 클리어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지만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잘 처리했습니다. 네. 아, 정원택에 찔러주는 패스가 있었고요. 김영준이 크로스의 반대편을 노려봤는데 어깨와 가슴 그 사이로 정확하게 쳐내요. 이재승이 멀리 찹니다. 자, 그리고 이 패스가 김민준 쪽으로 향합니다. 자, 이겨내면 김민준 가운데 연결합니다. 수비 루명 터치 약간 길었고 끝까지 따라갔는데요. 살렸습니다. 역구물. 통사의 그런 강한 압박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그리고 대구는 과연 이 벤치에 있는 공격적인 교체 카드들을 어느 타이밍에 꺼내 들지가 이제는 후반전에 어떤 포인트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살려냈습니다. 아, 왼쪽 오버래핑하는 선수를 봤습니다. 계속 치고 들어갑니다. 이선걸의 크로스 헤러. 자, 그리고 코너킥 없이 이렇게 전반전을 끝내고 있는 주심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대구FC의 24라운드 맞대결 전반전은 1-1로 끝났습니다. 네, 경기의 템포가 양팀 모두 굉장히 빨랐던 전반전이었고요. 예. 대구의 선제골 이후에도 부산이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역시나 굉장히 치열한 오늘 경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박용희의 선제골 그리고 박재용의 동점골이 나왔고요. 또 전반 중반 이후로는 양팀 모두 신경전 또 탐색전을 계속해서 펼쳤기 때문에 분명히 후반전에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과 대구 과연 어느 타이밍에 전술 변화를 꺼내들고 또 교체카드를 활용할지 굉장히 중요한 45분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에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와 주셨고요. 네. 자, 굉장히 또 이 부산교통공사의 확실한 잔류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편에 대구, 오른편에 부산교통공사가 위치합니다. 네, 양팀 모두가 교체를 가져갔습니다만 어떤 전체적인 포메이션 형태는 변함이 없고요. 예, 시스트를 기록했던 손승민이었습니다. 뒷발로 넘겨주면서 오른쪽으로까지 한 번에 밀어줍니다.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정원택 이 공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크로스에 반대편 슛! 들어갑니다! 다시 앞서가는 대구 후반 시작을 장식합니다. 자, 역시 지금 이 팀을 위기에서 꺼내놓는 것은 팀의 에이스 김영준 선수입니다. 네, 돌아온 김영준이 다시 득점을 기록하면서 후반에 출발을 알리고 있는 대구 원정 팬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있는 김영준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어떤 크로스에 대한 부분, 물론 제공권을 활용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분명히 크로스에 대한 부분이 필요했었거든요. 예. 역시나 크로스 이후에 마무리되는 패턴 굉장히 잘 만들어낸 대구입니다. 쉽지 않은 동작에서 김영준 선수의 멋진 슛이었습니다. 네. 이 전반전에 이 박용희 선수의 득점 장면에서도 김영준 선수가 이런 어떤 이 다이나믹한 슈팅을 시도를 하면서 빗맞았던 것이 연결이 됐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빗맞지 않고 정확하게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다이나믹 대구의 주포 김영준이 깨어나면서 그라지에 역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1.
자, 일단 대구가 또 기분 좋게 이 전반전과 동일한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발로 준비 낮게 갑니다. 다시 한번 잡아냈고요. 뒤편에서 박재현이 붙여줍니다. 헤로! 들어갑니다! 대구의 추가골! 이번엔 안창민입니다. 자, 역시나 이번에도 크로스를 바탕으로 한 헤더. 완벽한 어떤 제공권을 활용하는 대구의 공격이었습니다. 안창민의 제공권이 지난 양 팀의 첫 번째 맞대결에 이어서 이곳 부산 구덕에서도 터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대구가 가장 이 강점을 이 부산 상대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제공권이거든요. 예.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크로스 상황들이 많이 나와줬어야 됐는데 확실하게 전반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왔던 어떤 후반전의 어떤 크로스가 또 득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박재현의 크로스 그리고 안창민의 헤더 제대로 타점을 맞춰내면서 다시 부산의 골문을 뚫어냈고 후반전 5분 만에 두 골. 엄청난 페이스입니다. 네. 자, 역시나 이번에도 이 왼쪽 풀백에 위치한 박재현 선수의 크로스였고요. 확실하게 후반전 들어와서는 좌우 풀백들도 리그에서 14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던 승리에 목말랐던 대구였는데요. 아, 하지만 부산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유해입니다. 김학! 골문을 자, 골라인을 통과하지 않았군요. 끊어내야 하는 상황. 이재승 붙입니다. 오! 날카로웠던 크로스. 자, 공을 살려보려고 했던 한경수였고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먼 쪽이 아니라 가깝게 지금 올리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예. 쉽지가 않았는데. 자, 오. 자, 그래도 박상혁과 김현준을 투입하면서 대구 FC B팀 다섯 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고요. 오늘 경기 득점을 기록한 세 선수 중 두 명의 선수들이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조금 오히려 오, 자, 헤더 패스 자! 그리고 4대1 스코어를 만듭니다. 자, 정재상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1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첫 터치가 득점으로 대구 FCB 팀이 지난 맞대결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부산을 상대로 네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 실수는 부산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고요. 예.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밀어붙이려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지금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실수였습니다. 아, 이 헤더 패스가 수비와 키퍼 사이 정재상에게 떨어졌고요. 깔끔한 마무리 함께했습니다. 아, 여기서의 패스였네요. 네, 완벽한 찬스이기 때문에 사실 놓칠 수가 없죠. 공격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터치만을 가져가면서 득점으로 아, 대구의 원정 팬들을 춤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도 대구는 부산을 상대로 네 골을 집어넣는 그런 경기를 만들어냈고요. 예. 오른발 날카로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부산교통공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세트피스 상황 혹은 이 측면으로 공이 갔을 때 이재승 선수의 이 오른발 끝을 유지가 되겠고 또 대구는 14위와 7점 차의 승점 차를 가져가겠습니다. 네. 실수 나왔고 다섯 번째 골입니다. 득점 파티 다시 한번 정재상. 자, 완벽하게 오늘 경기에 쐐기를 박는 득점을 기록하는 정재상 선수고요. 자, 글쎄요, 이번에도 부산교통공사가 너무나도 뼈아픈 실수를 지금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부산 구덕의 하늘은 완전히 하늘색입니다. 자, 참 이 대구가 오늘 경기 이런 어떤 압박의 타이밍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결국에 후반전에는 사실 이런 부산교통공사의 이 실수들에 비롯된 실점들이 많거든요. 예. 자, 지금도 사실 해서는 안 될 실수였고요. 공을 터치하는 과정 여기서의 실수였습니다. 네. 자, 정재상 선수는 이 상대의 두 번의 실수를 놓치지 네. 않고 그대로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순도 100%의 정재상 교체 투입돼서 두 골을 만들어냈고요. 아,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과정이 꽤나 마음에 걸릴 흐름들을 이어나가게 됐고요. 예. 자, 또 대구도 오늘 경기에서 이 정도 경기력이라면 일단은 반칙이 나왔습니다. 선수를 부르고 있는 주심. 아, 약간은 위험했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네. 퇴장입니다.
아, 부산교통공사에게 계속해서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사실 올 시즌 부산교통공사가 참 중요한 순간에 이런 퇴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올 시즌 예. 권진영 선수도 이 다이렉트 퇴장이 2회나 있었고 또 이 계속해서 어떤 결장자들이 있는 상황에서의 퇴장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참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이러다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너무 발이 깊게 들어갔고요. 예. 결과를 떠나서 끝까지 또 페어플레이 정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왼쪽 측면에서 빠져 들어갑니다. 컴백 살아있습니다. 오른발 여섯 번째 골입니다. 다시 한번 크라지에가 열광합니다. 자, 지금도 측면에서 만든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또 만들어낸 이후에 침착하게 마무리까지 지어주면서 자 오늘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네, 어시스트에 이어서 득점까지 박재현 선수도 오늘 멀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수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같이 좀 점수가 벌어졌을 때 어떤 본인의 공격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거든요. 예. 자, 그 기회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대구입니다. 기세가 올라선 대구의 영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앞으로 다가오는 경기를 치를 때 있어서도 대구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나오자마자 선수들은 굉장히 어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섯 골이라는 정말 이 많은 득점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6대1의 스코어 그리고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대구FCB팀의 강등권에서의 치열한 다툼 대구FCB팀 6대1 대승을 거두면서 시즌 후반기 반등의 기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대구가 사실 플랜 A를 들고 나왔을 때는 좋았던 경기로 보여줬습니다만 상대가 대응을 했을 때 플랜 B